아, 이거였습니다. 축구잖아요. 네. 그렇죠. 이 사진은 15일 북한 평양에서 열린 남북축구 경기의 모습인 네,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아주 뭐 거친 경기였다 이렇게 전에는 들었습니다만은. 네. 텅 빈 경기장. 예. 네. 그러니까요. 거기 누구 없소라는 말이 딱 맞는 것 네, 같아요. 그렇습니다. 관중이 네. 아무도 없었습니다. 네,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경기 현장인데요. 이게 명색이 월드컵 예선인데도 이 생중계도 못하고 관중까지 없는 상태에서 경기가 진행됐습니다. 네. 근데 이 경기가 이제 남북 축구 대회 이후 29년 만에 실시되는 남북 대결이어서요. 축구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굉장히 감동적이고 낭만적인 경기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다가 정말 좀 민망한 경기를 펼치게 됐죠. 네. 네. 거기 누구 없어. 저 중계 모습을 조금 봤거든요. 영상을요. 네. 그 축구 볼처럼 뻥뻥 소리가 어찌나 크게 들리든지요. 경기장이 텅텅 비어 있으니까. 네, 네. 그게 울리는 그냥 거죠. 울려요. 그러니까요. 네? 그리고 거친 경기 그 이 플레이가 굉장히 거칠어서 제가 군대에서 축구할 때 생각이 났었어요. 군대에서 축구를 우리가 전투 축구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의 뭐 그런 수준으로 축구를 했고. 근데 먼저 텅 빈 경기장이에요. 우리 중계도 안 됐고 그리고 응원단도 없어요. 왜 안 갔습니까? 예, 북한이 우리 측 미디어와 응원단의 네. 입국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대한축구협회 측은 좀 방북을 하게 해달라 줄기차게 요구를 했는데 이 북한축구협회 이쪽에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 답변만 계속했다고 합니다. 아. 당연히 뭐 아시아축구연맹 같은 데서는 개최국에서 취재진이라든가 또 팬들의 비자 협조를 원활하게 해줘야 되거든요. 네. 그런데 이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FIFA 강령 또한 이런 건데 지키지 않아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는 평가를 듣고 있고요. 북한이 또 이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축구협회는 북측협회가 필요한 지원을 다하지 않았다면서 아시아축구연맹에 징계를 검토해달라는 항의 서한을 보내긴 했죠. 네. 해외에서는 이 경기를 두고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축구 경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.